안쪽입니다. 뚫어내는데요. 자, 수비가 많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안쪽 크로스. 자, 연결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온발! 골! 들어갑니다. 자, 최은서 1대0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최은서 선수가 전반전부터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대로 또 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제골을 만들고 있는 최은서 선수였습니다. 방금 또 연결도 굉장히 예술이었어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는데 자, 저기를 또 바라봤거든요. 오른발 크로스 연결도 살짝 길었지만 와, 오른발을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먼 쪽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득점 먼저 광양여고가 가져가겠습니다. 어깨싸움 한 차례 벌여주고요. 이나영 선수, 정지원이 따냈습니다. 정당한 몸싸움이었습니다. 왼쪽 썰어 들어갑니다. 안쪽 들어가는데요.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바로 2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광양여고입니다. 와, 정말 지네린 선수가 전 경기에서도 이어서 두 번째 경기 골을 만들어내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아, 광양여고 뚫어낸다 뚫어낸다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결국 2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왼쪽 치고 들어가는 자 몸놀림 굉장히 빨랐고요. 와, 주저하지 않고 오른발로 살짝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때려 넣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이렇게 되면 두 점차 광양여고가 앞서가겠습니다. 자, 공격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아, 자, 원터치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좋아요. 이한을. 이한을 받아냈습니다. 이한을. 와, 뚫어냈어요. 이한을 왼쪽 연결 줬습니다. 손은지 달려갑니다. 손은지 왼발 슈팅! 골! 손은지입니다. 바로 2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방금 연결 굉장히 좋았거든요. 야, 손은지 선수가 벌써 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오프사이드도 아니고 정확한 온사이드였죠. 정석적으로 바로 반대편을 찔러봤는데요. 야, 경기 오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6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역시 정산고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슈팅 노려봤는데요. 오! 예상치 못한 순간. 자, 바로 골로 연결이 됐어요. 2대2까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먼 거리였는데요. 이게 또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 축 짧게 내준 패스였고요. 와, 정말 먼 거리에서 손은지 선수가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터치 연결 내줬어요. 광양여고 연결됐습니다. 좋은 기회. 앞쪽으로. 안쪽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1대1 기회입니다. 자, 제철했고요. 최은서. 또 한번 3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오늘 재밌는 경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최은서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끝나기 전에 펠레스코어 만들어졌습니다. 와, 오늘 뭐 슈팅 장면들이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슈팅을 찾다 하면 다 골입니다. 최은서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멀티골도 만들었고요. 자, 맞춰서 광양여고 파이팅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아, 굉장히 시크해요. 셀레브레이션. 우선 광양여고 대인방어 지역방어 혼용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키커는 이나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장 이나영. 이나영 왼발 직접 노려봅니다. 골!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나영 엄청난데요. 야, 궤적이
와, 굉장히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오, 소름이 막 돋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셀레브레이션. 카메라를 보고 네, 봐야죠. 아, 네. 굉장히 멋있는, 또 귀엽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골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와, 감아주는 게 굉장히 예술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두 팀 급해집니다. 자, 20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네, 셀레브레이션. 굉장히 귀엽. 승점은 1점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광양여고는 4점, 정산고는 이제 2점이 되겠군요. 안쪽인데요. 아, 살짝 높아. 오, 지금 네, 순식간에 달려가서 바로 또 골을 넣었어요. 이야, 오늘 폼이 굉장한데요. 4대3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민서 선수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원투로 연결받고요. 직접 달려갔는데요. 아, 지금은 황다영 선수였군요. 황다영 선수 교체 투입되자마자 한 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4대3입니다. 왼쪽 연결 뚫어내는 중. 황다영이 한 차례 또 한번 노려봤고요. 또 한번 황다영 열렸어요. 황다영 왼발 골! 와, 황다영 선수 교체되자마자 2골 멀티골 폭발합니다. 오, 정말 1분 사이에 59분과 60분이죠. 황다영 선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연결 굉장히 깔끔했고요. 다시 한번 원투 주고받으면서 네, 온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정석적으로 먼 곳을 바라봤던 황다영 선수였고요.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다시 한번 두 점차 5대3이 되겠습니다. 만들고 있는 광양여고 준비합니다. 이나영 오른발 슈팅 막았습니다. 와, 세컨볼. 스코어는 5대5, 다시 원점입니다. 이하늘이었습니다. 이야, 70분. 와, 정말 엄청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5대5인데요. 자, 직접 노려서 사실 이것도 거의 들어갔었어요. 자, 막아냈고 세컨볼 기회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려봤습니다. 이하늘 선수. 자, 정말 다시 한번 혼돈 속으로 빠지는 양팀의 경기가 됐습니다. 경기 스코어 5대5. 약간은 먼 거리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정산고. 오른발 프리킥 직접 갑니다. 우와, 들어갔습니다. 와, 이게 들어갑니다. 스코어 6대5를 만듭니다. 화천 정산고. 와, 이나영 선수 해트트릭인데요. 오늘 우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나영 선수 오늘 세트피스 기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높게 아주 각도가 예리했습니다. 와, 주어진 골키퍼가 폴짝 뛰어는 봤습니다만 네, 닿지 않는 곳으로 흘렀고요. 스코어는 6대5,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다영이 있었고요. 삼각형을 그리면서 전방으로 천천히 네, 붙여주고 있습니다. 붙여줬어요. 또 한 번 열렸습니다. 네, 또 한 번 황다영이었습니다. 와, 황다영 선수가 아까 또 교체 들어오자마자 멀티골 만들고 자, 지금은 해트트릭까지 성공합니다.